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이번 주 반도체 쪽에서 호재료가 앞다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ASML 공장을 방문했죠. 현지 공장을 시찰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기업은 ASML과 MOU, 즉 기업 간 협력도 체결을 하는 성과를 냈는데요. ASML은 EUV를 생산하는 업체죠. EUV는 반도체 초정밀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여서 전 세계 굴지 기업들이 ASML과 협력을 맺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국빈 방문의 목적이 반도체 동맹이었던 만큼 일단 성과 하나는 제대로 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는데요. 돌고 돌아서 오늘의 테마는 결국 다시 반도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도 이분이 함께해 주실게요. 차트 매니저 이정혁 매니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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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건 오긴 오게 오긴 오네 크리스마스가 드디어. 안녕하십니까. 새벽에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서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냥 되게 기분이 좋은 하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매일같이 걱정만 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기겠지, 오늘도 좋은 수익이 생기겠지 라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시장 상황을 좀 오전에 좀 살펴보고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오전에 또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조금 상황이 그렇게 막 되게 막 좋은 어떤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또 오전에 수익 많이 챙기셨죠? 어제 방송 보고 어제 오후에 입장하셨던 분들, 어제 오후에 공략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대한제당 우선주였어요. 자, 우리가 밑꼬리에서 잡아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오전에 바로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전에 수익 실현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YBM넷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지요. 인성정보 마찬가지고요. KTCS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목표가 설정한 대로 잘 따라가면서 매도해서 수익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매매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전에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해외 증시 상황부터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무난한 CPI에 그죠 연착륙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FOMC 결과를 앞두고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옐런 재무장관이죠.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또 시장에 도움을 좀 줬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조기의 금리 인하에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 감안해서 9월까지 인하는 조금 좀 어렵지 않겠느냐, 내년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반도체 관련주들의 지수가 견인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유가는 조금 하락을 했고 주요 기술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에요. 어제 기관 쪽에서 코스피 시장에 무려 5,9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또 견인을 해주었던 모습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항상 기관들이 들어가는 이 물량은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든지 이 물량들이 다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나, 기관 쪽에서 들어간다, 나도 따라 들어가야 되지? 엇박자 조심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보였던 흐름으로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살아가고 있고요. 자, AI 로봇 산업의 확장, 이 기대감,
주식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CPI가 예상치와 부합을 하면서 FOMC 금리 결정을 놔두고 관망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겠느냐. 즉 투심이 조금은 위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그러한 종목들을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맞아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온 섹터는 반도체 섹터예요. 어떠한 뉴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내년에 출시되는 이 갤럭시 귀에다 이렇게 꽂는 거 이어폰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동시 그냥 실시간 통역까지 해주는 그러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에는요 반드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동안에 뉴스 하나만 나와라 뉴스 하나만 나와라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후속 주자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수상한 종목들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두산 테스나와 JT 이렇게 두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우리 두산 테스나예요. 우리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매매하는 패턴들 지금 현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을 보시면 상승되어 있는 종목 우리가 매매를 하나요? 저는 안 해요. 남들이 10,000원 주고 산 거 내가 왜 굳이 50,000원을 주고 사야 되냐고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들을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두산 테스나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찍어봤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차트를 이렇게 휴대폰으로만 이렇게 보시니까 굉장히 고점까지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상승 N자형 파동으로 상승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점에서 다시금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돌파 매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수들만 하는 거예요. 자,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 있어요. 여기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요. 땅 치고 나서 이 볼벤 상단을 뚫을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다? 100개가 도전을 하면 2개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막 오픈방 이런 데에서 자 이런 종목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왜? 왜? 퍼포먼스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 보셨죠? 제가 추천한 종목이 지금 하늘 끝까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98개의 종목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 매매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그리고 정말 많은 연습과 실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렇다라고 하면 눌림목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저점에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뭐 체크해야 돼요? 유통 주식수 체크해야 되겠죠. 공부한 대로요. 그리고 하단에서 동반이 되고 있는 거래량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라인서부터 우상향으로 추세를 바꿔 놓았으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확대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단 부분에서 우측으로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수 AMS라는 종목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N자형 파동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 얘네들이요. 계속 어떻게 해요? 저점 관리를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우상향 추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거래량들이 현재 동반된 자리들을 보았을 때 만약에 요런 고점, 그죠? 요런 고점 라인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라고 하면 아무리 눌림을 많이 주더라도 저희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동반된 위치를 보니까 너희들 말이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얘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을 봐라. 지금 한 3거래일, 4거래일 정도까지 저점을 관리를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어제 차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차트를 딱 봤어요. 그렇지, 그렇지. 하루 2, 3, 4, 4거래일, 요날까지 한다라고 하면 5거래일이에요. 5일 동안 이 저점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너무 수상한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5일선을 제가 요 화면을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5일선을 돌파를 하고 있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5일선은 뭐예요? 5일 동안 사고 판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5일 동안 산 사람들이 두산 테스나에 들어가 있어요. 자, 얘가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뭐 5만 7천 원, 5만 8천 원 해가지고 6만 원대 왔어요. 매도하고 나갈까요? 5일 동안 산 두산 테스나에 들어왔는데 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요 꼬리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매물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을 한번 해볼 거고요. 요 구간, 요 중요한 라인대를 그어왔습니다. 요 구간에서 우리가 함께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아시겠죠? 대기 매수로 잡는 거예요. 대기 매수로 지뢰 설치 다다다락.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볼 거고요. 얘가 두산 테스나의 이 월봉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재미있는 패턴들이 나와요. 상승하고 나서 조정 나왔죠? 상승하고 나서 조정 나왔죠? 상승하고 나서 조정 나왔죠? 상승하고 나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봉으로 보더라도 우상향 추세의 추세 전환이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다. 반도체 업황에 무언가 한 가지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코에 엮던 귀에 엮던 어디에 엮더라도 엮일 종목, 바로 두산 테스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JT입니다. JT. 자, 이번에는요. 어때요? 상단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단에 있죠. 하단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차트 매니저가 굉장히 좋아하는 세력들의 흔적. 야, 니네들 말이야.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누르면서 말이야. 물량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나오는 물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군가의 주머니에는 들어가 있을 것이고 아주 작은 물량으로 눌러놨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거래량이 없이 우상향으로 아주 가볍게 틀어놓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유통수 어때요? 굉장히 작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작은 물량으로도 그냥 쉽게 올릴 수 있는 종목 JT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마찬가지로 저점을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요 라인대를 지금 눌러준 거죠. 여기에서 맞죠?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얘 N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상승하겠구나. 나 여기서 들어가야지. 눌러주는 거죠, 한번. 손절 물량을 받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저점 라인서부터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러한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유통주식수 체크하세요. 유통주식수 체크했죠? 자, 여기에서 터진 거래량들 한번 직접 지금 화면 보시면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왜 이 거래량이 이 고점도 아닌 이 자리에서 터졌느냐 이거예요. 수상하죠? 설거지라고요? 아유,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12,000원에 털지 9,500원, 9,000원에 터시겠어요? 저라면 12,000원에 털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굉장히 수상하게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아래로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 라인에서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만약에 종목에 문제가 있거나 무언가 악재가 숨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도망 나가는 물량들이 나와야 돼요. 도망 나가는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굉장히 수상하다. 좋아.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너 오늘 오전 차트가 어떤지 한번 볼게. 봤어요. 우리는 상승할 때는 안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얘가요,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요 검정색 며칠 선이에요? 240일선이에요. 파란색 며칠 선이에요? 120일선이에요. 자, 240일은 몇 년? 1년. 12개월이죠. 1년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슬쩍슬쩍 건드려주고 있어요. 슬쩍슬쩍 건드려주고 있어요. 위로 올리면서 6개월 동안 산 사람들과 12개월 동안 산 사람들한테 슬쩍 올려주면서 나갈 사람들 빠르게 나가세요. 제가 수익 챙겨드릴게요. 라고 하는 캔들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계속 1년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가, 1년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가, 1년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가를 심리선을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전에 왔어요. 본전에 왔어. 더 가겠지, 더 가겠지 하고 있는데 빠져요.
빠져요. 어,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어, 더 가겠지 했는데 안 가고 빠져요.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어떨까요? 맞아요. 아유, 나 이거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야, 너 먹고 떨어져라. 던진단 말이에요. 그 물량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다? 받아내고 있다. 굉장히 수상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해서 지금 제가 이 중요한 라인에다가 여기다 지금 이렇게 8,000원 라인대에 이 라인대에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중요한 라인을 설정을 했었어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죠?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공부했잖아요. 지뢰 설치. 지뢰를 딱 깔아놓고 남들은 올라라, 올라라, 제발 좀 올라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야, 내려라. 야, 조금만 더 내려봐. 어, 내가 받아줄게. 조금만 더 내려. 이렇게 주문을 같이 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서 JT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월봉을 보시잖아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수상한 흐름들이 나오죠. 요 꼬리, 요 꼬리, 그죠? 그래, 요 꼬리. 너무너무 수상하다. 아시겠죠? 자, 해서 지금 요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여기에서 우상향으로만 틀어놓는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어떠한 이슈에라도 엮어가지고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종목, JT였어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어제도 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 학습영상 올려드렸고요. 그죠? 또 그제 찍었던 학습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링크까지 다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대한제당 우를 오후 늦은 시간에 자, 밑꼬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 들어가가지고 오늘 8% 급등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은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해서 우리 그렇게 매매하고 있는 노란톡방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시고요. 오늘 오후서부터 또 그러한 종목들 한번 낚시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핫테마는 반도체 관련주부터 살펴봤고요. 두산테스나 그리고 JT였습니다. 두산테스나는 상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여전히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었고요. JT는 반대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 우리 내올 매매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상한 거래량 나왔다라는 말로 두 종목 정리해보고요. 더 자세한 종목별 대응 방법이나 투자 조언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문자메시지, 오늘도 두 가지 루트로 채널 열어드릴게요. QR코드는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내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가지고 오셔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사진 촬영하듯이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TV 화면에 특히 이쪽 제 손이 있는 아래쪽에 네모난 QR코드 스캔을 완료하시면 노란 링크가 나타나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은 바로 단톡방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실 때 다만 참여 코드 잘 기억해주세요. 7788이니까 들어오실 때 잘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되겠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단톡방이고요.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알려드리는 루트로만 들어오시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내용은 이정혁, 이렇게 전문가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샵 3772번이고요. 내용은 이정혁, 세 글자만 딱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링크로 들어오실 때는 7788 입력하셔야지 비밀번호처럼 입력하셔야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앞서 차트 매니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익이 조금만 나더라도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오늘의 수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또 좀 공부, 그리고 오늘도 수익이 생길 거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 탑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강의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차트 매니저님 다시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한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 내는 거 물론 좋습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종목 우리가 매수가 대비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조금 빠져있는 종목들도 있죠. 자, 마이너스 2%, 4% 조바심 내지 마시라니까요. 얼마든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에 지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포인트들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 A라고 하는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B라고 하는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 인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과 그죠 매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하셔서요. 여러분 편안하신 시간대에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은 주말에 막 이렇게 가족들하고 나들이 가시고 막 스키장도 가시고 이제 그러실 거잖아요. 저는 뭐 하냐고요?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생방송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다음 주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어떠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생방송 있는 날은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은 종목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3개월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그죠? 제가 종목, 저 이만큼 수익 냈어요? 저 보셨어요? 제가 찍은 종목이 이렇게 갔어요? 자랑합니까? 전 자랑 안 해요. 맞죠? 왜? 그 종목이 수익이 난 것도 중요하지만 왜 진입을 했고 그 자리까지 왜 도달을 했는지. 자, 오늘 목표가 정해놓고 나서 우리 매도된 종목이 있을 겁니다. 맞죠? 정확하게 두 호가 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도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 방송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게 왜 그 자리를 잡았지? 무엇이 왜 그 자리에서 왜 매수가 들어갔지?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몇 개월이요? 3개월만 딱 공부하시라니까요. 이거 춤에서부터 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뭐라고요? 사이버머니가 아니에요. 소중한 자산은 본인 스스로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신경 쓰였죠. 그 광고쟁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아침서부터 그냥 폭탄, 그냥 테러를 그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 사칭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 사진을 갖다 놓고 본인이 저인 마냥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그 어떠한 채널에서도 여러분들과 1대1로 상담 진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TV에서 안내해드리는 고도란 톡방 링크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아무리 저한테 말 거셔도요 저 대꾸도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괜히 피해보시는 일 없게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칭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의미 있는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두산테스나 그리고 JT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죠. 뭐예요? 여러분들 유통주식수 확인하세요. 유통주식수 확인하세요. 그랬잖아요.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는 게 가장 먼저예요. 아시겠죠?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자, 키움증권 기준으로 영 하나 창을 여시면은요, 요 가운데에 주식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주식수를 가지고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로 얘를 한번 딱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유통수로 바뀌어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통 주식수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유통 주식수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요 총 주식수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겠어요? 그죠? 맞아요. 유통 주식수를 기준으로 잡고 어머나 니네가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이만큼인데 오늘 거래량이 이만큼이 터졌네? 왜?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게끔 이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의미 있는 거래량 제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 제 차트에 보시면 이렇게 유통수가 표시가 돼요. 저도요 매니저님 저도 이렇게 좀 할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러분들 차트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딸깍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 표시할 지표 선택에 들어가셔서 유통 주식수를 클릭을 하고 요 검정색 화살표를 딱 누르시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들의 차트 틀에도 뭐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유통 주식수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눈에 확인이 되겠죠? 아, 야, A라고 하는 종목, 너 유통 주식수가 얼마야? 오케이, 오늘 얼마 나왔어? 야, 이거 수상한데? 이제는 수상한 종목들을 골라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유통 주식수를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거래량의 색상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아니
매니저님, 저도 지금 차트 보면서 영상 보고 있는데 왜 제 거랑 거래량이 틀려요, 색깔이?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요, 요 캔들하고 색상을 동일하게 맞춰놓거든요. 캔들의 색상과 동일하게 거래량의 색상을 맞춰놔요.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 그러면 요 거래량을 더블클릭, 예, 더블클릭 두 번 따닥 클릭을 하시면 지표 설정 값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른 거는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라인 설정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비교 기준을 가격 차트로 놓으시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캔들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제 거랑 제 차트랑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어진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오전에 우리 공략한 종목이 있습니다. 장 전에, 그죠? 8시 한 45분 정도에, 자, 여러분, 지뢰 설치합시다! 해가지고, 예. 그죠? 바로 체결되자마자 몇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 들어갔나요? 시초가에? 아니죠. 밑에서 잡았죠. 마찬가지. 이 지뢰 설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분명히 우리가 제가 아까 오전에 확인했던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략하기로 했던 그 주가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더라니까요. 아까 보니까. 그죠? 예, 지금 아플 거예요. 찔려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사지면 그만. 아,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아, 말어. 이렇게 좀 이렇게 배짱 튕기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분할로 매수를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전에 그냥 시장가로 막 따라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공부를 했으니까 밑에다가 지뢰 설치를 막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해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주가가요, 안 올 것 같죠. 상단에서 움직이다가요, 눌렸다가 훙 간다니까요. 이거 왜 눌려요? 왜 눌려요? 맞아요. 저기 뭐 어디 인천에 아니면 충북에 그 돈 많으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에라 모르겠다 나 다른 거 들어갈란다 그러고 나서 시장가로 확 던진단 말이에요. 그 밑에다가 딱 걸려놨던 게 그냥 따라락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아까 매수하자마자 2%까지 올라갔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전에 단타로 내가 빠르게 수익을 내서 1, 2%씩만이라도 챙기고 싶다? 이 방법 쓰시면은요, 매일매일 단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체결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매도 설정을 걸어 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항상 매수는 어떻게 한다? 진입할 때에는 분할로 하는 분할로. 아직 나눠가지고. 아시겠죠? 꼭 명심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매수를 잘했어요. 이제 거래량하고 다 확인해가지고 매수를 잘했어요. 그럼 매도를 해야 되겠죠? 매도.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전에 제가 자, 요 금액 정도에다가 매도 걸어 놓으세요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대략 한 13% 정도 수익 낸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맨날 같이 이거 보고 계시면서 매도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키움증권 기준 0624 창을 여시면 자, 여기 잔고가 보여요. 잔고 클릭. 그러면 여러분들의 잔고가 쫙 나올 거예요. 보유 종목들이. 자, 여기서 일반 설정 들어가셔서 스탑로스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이익 실현의 체크.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평당가가 쫙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가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로 5%, 7%, 10%에 내가 보유한 물량의 절반, 50%만 요 수익에다가 매도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90일 동안 자동으로 감시가 돼요. 그러다가 주가가 싹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주문이 들어가면서 내가 보고 있지 않더라도요. 얘가 경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익금이 챙겨집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나는 휴대폰으로 하는데 휴대폰도 가능하냐? 아우, 가능하죠, 여러분. 자, 휴대폰에서도요. 요 주문 탭을 누르시면 위에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매도 조건 추가. 그럼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몇 프로? 5%, 7%, 10%에다가 자동으로 절반을 매도 설정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회의를 하시던 식사를 하시던 아니면 잠시 잠깐 뭐 잠을 주무시던 그러고 있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매도가 된다. 땡큐 베리머치. 그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마중물이라고 아시죠?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저 이렇게 집 마당에 보면은 이 펌프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 한 바가지를 싹 넣고 막 하면은 지하수가 콱 나오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물 한 바가지는 넣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투자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원하는 거 이뤄가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곳이에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매매 진행할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공부 같이 하면서 매매 같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HTS를 어떻게 설정해놓고 쓸까 하는 부분이 궁금하셨던 분들 분명히 한 번씩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차트 매니저가 여러분에게 HTS 보기 쉽게 설정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똑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나중에 강의 보실 때도 훨씬 더 이해가 쏙쏙 잘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혼자서 이것저것 설정하기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도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입장 방법 알려드릴게요. QR코드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 있죠.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같은 톡방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단톡방이 되겠습니다. QR코드는 TV 화면 아래쪽 오른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곳을 QR코드라고 하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7788 입력하셔야지 입장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노란톡방 입장하는 링크 보내드리고요. 참여 코드 7788도 같이 적어서 보내드립니다.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 이 참여 코드 적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 1시간 동안만 저희가 열어주니까요. 얼른 스마트폰 찾으셔서 휴대폰 문자 찾으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히든 종목 공개하기 전에 내올 매매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차트 매니저님, 다시 나와주세요. 자,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매매 기법이다라고 해서 막 되게 거창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창피하고요. 그냥, 여러분들도 조금만 공부하시면 하실 수 있거든요. 그 매매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저도 매매를 하면서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 산은 족족히 다 빠지고, 왜 내가 팔면 올라가는지 아주 그냥 팔짝 뛰겠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녁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종목을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해서 책도 많이 사보고요. 강연도 많이 가보고요.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올라가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려고 하니까 이게 수익이 날 때는 한 종목은 크게 수익이 나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죄다 그냥 손실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내올 매매가 탄생을 했습니다. 내려올 때 매수를 했더니 올라가더라라고 해서 내올 매매고요.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름 지어주신 거예요. 야, 매니저님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는 걸 잡으니까 올라가냐고. 우리 앞으로 이거 내올 매매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름이 생긴 거예요. 자, 어떤 거냐 그러면요. 하단에 침수 구간이 보여요. 물이 찬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의 구간에 진입을 한다. 남들은 다 올라갈 때 들어가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조정의 구간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나서 딱 매수를 했는데 상단에 화살표가 이렇게 보여요. 뭐예요? 홀딩하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야, 홀딩하세요. 조금 길게 가져가셔도 돼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대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실제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안내해드려서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들 예시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자, YBM 넷이었죠. YBM 넷도 여러분 방송에서 실제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왜 들어갔어요? 고점 확인하고 단기 고점 확인하고 이평선 다 확인을 했더니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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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화살표는 아직 빼놨는데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죠. 한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나왔죠? 이 자리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지금 현재도 수익 중인 종목입니다. 맞죠? 오늘 노란 톡방에서 인증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네. 오늘도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YBM 넷이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혜성 DS였어요. 혜성 DS는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도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 이런 종목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진입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디였어요? 네.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그죠? 몇 프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도 가도 되는데 이러한 종목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방망이 조금 길게 잡으셔도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종목 혜성 DS였어요. 그죠? 같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가실 수가 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예요, 기아. 기아도 방송에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고점을 확인하고 자, 이 매매 패턴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이, 거, 추, 매 요 네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요. 이평선, 거래량, 매집 기간, 추세선. 그죠? 자, 그래서 고점들 확인한 거예요. 이평선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너 딱 걸렸어.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딱 찬 거예요. 다른 투자자분들은 어때요? 야,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래. 미친 거 아니야? 나 안 사. 이렇게 된다면. 근데 우리는 저점을 잡잖아요. 어떻게 돼요? 조금 빠지는가 싶어도 요 라인을 잘 지켜가면서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한번 나온 종목은 어떻게 된다? 또 자리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종목 기아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카카오뱅크 마찬가지죠. 카카오뱅크에 관련되어서 막 그때 우리가 뭐 안 좋은 이야기들도 있고 막 했을 때 아,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아시잖아요. 악재에 사고 그죠? 뉴스에 팔아라 아시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점 확인하고 이평선 확인하고 추세선 확인을 딱 했더니 어머나 물이 차네.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요 구간에서 매수를 딱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돼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저 물 찬 자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절을 해봤겠습니까? 그죠? 자,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맞아요. PC 디렉트예요. PC 디렉트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자, 고점 확인하고 저점 확인하고 이평선 확인하고 추세 기간 확인했어요. 어때요? 아예 물이 그냥 흥건하게 차고 있어요. 그죠? 어때요? 물 찬 자리에서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계속 홀딩. 그런데 요 자리가 또 와요. 어때요? 물 또 차죠? 요 자리에서 재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지금 동시에 물 차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혼자 물 찬 자리에서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남은 물량 가지고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혼자 물 찬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 뇌울 매매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조금만 공부하시잖아요. 아니, 제가 무슨 뭐, 예? 뭐 스카이대 나와가지고 막 이 뭐 이거 뭐 숫자 이거 막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노란톡방에서는요 실시간 브리핑 계속적으로 원포인트 차트들 보면서 원포인트 해드리고 있고요. 개별 종목들 문제가 되는 종목들은요 제가 나중에 생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대응을 영상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연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초서부터는 우리 오프라인 스터디에서 좀 만나 뵙기로 하고 저와 함께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20일날 저하고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들 만나 뵙고서 이런저런 같이 소통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모임을 같이 공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학습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꾸준하게 수익 내시기가 어려워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고 오후장에 같이 한번 매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에서는 내월 매매 기법 적용한 사례 종목들 살펴봤죠.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히든 종목 나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혜성 DS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 복귀해봤고요. 또 카카오뱅크 같은 악재가 있는 종목들도 분명 공략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더 많은 공부 그리고 오프라인 스터디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 다시 한번 화면 아래쪽에 띄워드리고요. 오늘의 마지막 안내가 되겠습니다.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TV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이 QR코드 위로 노란 링크 나타납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7788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입장 완료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 이용하세요. 보내실 때 내용은 이정혁, 이 세 글자만 포함이 되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는데요. 이정혁이라고 세 글자 포함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링크 답장으로 전송해 드리니까요. 향후에 수신되는 링크에서 클릭을 하시고 들어올 때 마찬가지 참여 코드 7788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히든 종목 공개 시간만이 남아있네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매니저님?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찾으면 무수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종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 흔적들을 남겨놓는 세력들이 남긴 흔적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듯이, 그죠?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 일 없잖아요. 무언가 수상하다 이겁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4분기에서부터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 목표가를 상향하는 듯한 뉴스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밑밥 깔고 있는 거죠? 수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매 동향들,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한눈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반도체 장비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를 얘네들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죠. 자, 그런데 암만 좋은 소재가 있어도 세력들이 핸들링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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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뭐니? 아니 이렇게까지 고점을 찍어놓고 나서 하락을 하다가 박스권으로 싹 가다 놓더니만 지금은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트 매니저가 고점에 있는 거 공략 잘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수상한 거예요. 수상한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이제는 눈에 보이시죠? 공부하니까 보이시는 거예요. 유통수 확인하시고요. 하단에서 터진 거래량들 체크해보세요. 하단에서 터진 거래량들. 그죠? 야, 너희들 굉장히 수상한데, 좋아, 내가 세력이야. 내가 주성 엔지니어링에 들어가가지고 주가를 막 끌어올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에서 털고 나오실 거예요? 어디에서 터실 겁니까? 털고 나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거래량 공부할 때 상승할 때 실리는 거래량과 하락할 때 실리는 거래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상승할 때 실리는 거래량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우리가 다시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있다. 거기에다가요, 여러분. 4월짜리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요 자리 놓친 게 조금 아깝죠? 그런데 한번 4월짜리가 나온 것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오게끔 되어 있다. 요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요 자리. 지금 괴리율이 괴리율이 크게 이제 나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분할로 대응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상승한 추세에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어머나 어머나 너희들 진짜 수상하다 얘. 야 해먹고 니네들 나가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흘러내리게끔 되어 있어요. 흘러내리지 않고 저점을 한번 눌러준 다음에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모습인데 4월짜리 한번 나왔죠? 그죠? 4월짜리 한번 나왔고요. 요 자리에서 은근슬쩍 한번 나왔어요. 요 자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차트를 쌓아봤어요. 어디에서 공략해야 돼요? 얘가 막 올라가고 있으면 따라 들어가야 돼요? 안 따라 들어가야 돼요?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대기 매수로 잡는다. 지금까지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지뢰 설치. 따다다다닥. 아시겠죠? 자, 해서 중요한 라인 두 군데를 제가 이렇게 그어왔습니다. 요 구간에서 요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5일선에다가 대기를 한번 걸어놔 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어제의 시가, 그죠? 요 구간. 요 구간에서 한번 시가에서 종가 사이에 분할로 따다다다다닥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이었고요. 자, 요 종목이요.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에서도요. 아니, 요렇게 지금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나오는 물량이, 도망 나가는 물량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죠. 그리고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저점을 지켜내고 있어요. 저점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는요. 4분기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수상하죠? 월봉상에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라 붙을 수 있을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종목 하나, 두 번째 히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 칩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야, 여러분, 가온 칩스. 이름 좀 이뻐요. 그죠? 이름이 좀 이뻐요. 저는 이름 이쁜 종목들 좋아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때요? 이거 뭐. 체크. 매매 동향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지. 자,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예요? 이슈를 만들어 놓고 나서 상승을 시키는 게 아니라 상승 준비를 만들어 놓고 이슈를 땅 터뜨려요. 그러면서 주가가 빵하니 뜨기 때문에 뉴스나 다른 호재들을 보고 나서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이미 게임 셋이에요. 그래서 그래? 너는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래? 마찬가지로 한번 봤어요. 어머나.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예요? 유통수 확인하시고요. 하단에서 터진 거래량들 다 체크해보세요. 얘네들이 왜 이 고점 라인을 뚫어주면서 동반되는 거래량이 없는지에 대해서 의심의 눈을 갖고 쳐다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21선, 즉 한 달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가를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상승한 부분들만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요렇게. 그랬더니요, 여러분. 단기 추세 한번 그어보시고요. 장기 추세도 한번 그어보세요.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중요 라인을 딱 그어놓으시면 얘네들이요. 왜 이렇게 고점까지 올렸는데도 이러한 거래량이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네올짜리 나왔었죠? 어디에서 나왔어요? 요 자리에서도 한번 나왔고요. 한번 나온 거는 또 나온다. 요 자리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여기였죠? 여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을 때에는 네올짜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네올짜리가 지금 잡히고 있죠? 괴리율이 지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오전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라인에다가 제가 이렇게 선을 무려 3개를 그어왔어요. 어때요? 그렇죠. 요 구간, 그리고 요 위에 구간, 요 라인에서 우리가 함께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해서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밑에다가 받쳐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결이 되면 꼬리가 달리는 순간 나는 바로 수익서부터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노란톡방에서 대응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월봉이에요. 월봉상에서도 상승한 이후에 상승폭을 다 잡아먹었어요. 다 소화를 시켰죠? 나오는 거래량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다시금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조정의 구간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요 가온칩스 또한 우리가 함께 공략을 해볼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DSP 기업이죠. 그리고 흑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실적이 양호해요. 거기에다가 월봉상 조정의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 조정 라인에서 우리가 한번 대응해볼 수 있는 종목 가온칩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두 가지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가온칩스였습니다. 요즘 같은 또 시장에서 나는 또 위험 자산인 주식은 못 믿겠다, 테마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반도체가 가장 무난한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다 더 자세한 공략법과 매매 포인트는 노란톡방에 있다는 점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주 출연은 오늘 이정혁 전문가와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